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나라말 알아보겠습니다. 나라말이 뭐죠? 나라. 나라말이 뭐죠? 나라? 나라 국이죠? 말은 어. 국어죠, 국어. 나라말은 국어입니다. 나랏말이라고는 발음을 안 해요. 근데 헷갈리죠? 나란 말인지 나라말인지 헷갈립니다. 우리말은 뭐죠? 우리말이었나요? 우리말이었나요? 우리말 연구소, 우리말이죠. 우리말이라고 쓰잖아요. 우리말 아니죠. 우리말이라고 안 씁니다. 나란 말안 써죠. 우리말은 뭐죠?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. 즉, 뭐죠? 국어죠.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할까요?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릴까요?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보면 이런 말 씁니다.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. 그때 뭐라죠? 나랏 말싸미. 나랏 말싸미. 거기는 고문에는 이렇게 시옷이 나옵니다. 지금 몇 년도? 2018년도는 그냥 평이하게 나라말.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나랏 말싸미 할 때는 나랏. 과거에는 이렇게. 2018년도 사는 현대인인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라말. 안녕히 계세요.